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총코반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11년 경력에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공부하는데 썼던 돈이 거짓말 안 하고 50만원도 안 될 거예요. 50만원이 뭡니까? 아마 더 안 될 겁니다. 사실은 돈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혼자 집에서 유튜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자인 혹은 뭐 모션 그래픽 같은 것들 실력을 늘리기 좋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사실 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사수한테 배워야 됩니다. 자, 사수라는 건 이제 학문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라는 뜻이죠. 사회생활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사실 뭐 학교 선배 뭐 혹은 동아리 선배일 수도 있고요. 이 사수에게 배운다면요, 가장 좋은 건 실무적인 지식을 돈을 들이지 않고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마인드로 그냥 나는 돈 들이지 않고 들러붙어서 뽑아먹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정말로 배움의 자세가 준비되었을 때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자,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네, 무료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 본인의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무언가를 배웠을 때 뭐 커피라거나 뭐 식사 같은 것들 후배라고 해도 살 수가 있겠죠. 안 그럼 매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수한테 배웠을 때가 뭐 유튜브를 보건 온라인 강의를 보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피부로 와닿고 빠르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수를 보면요, 가장 돈이 없을 대학교 졸업 작품을 만들 때 이제 함께 만들던 형님이 제 사수가 돼서 3D Max란 프로그램을 그때 제대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돈이 없던 사회 초년생 때 CENM 다닐 때에는 바로 위에 여자 선배님께서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SBS에 가서는 이제 3D를 정말 잘 다루시는 또 선배님이 계셨는데 제 직속 사수였거든요. 진짜 아낌없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회사인 이제 KBS에서는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생겨서 딱히 뭐 정해진 사수는 없었지만 항상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수한테 배울 때 그분의 에너지와 지식 모든 것들을 바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맙고 좋았는데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회사를 고르건 뭘 할 때에도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곳, 사수가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방금 말했던 거랑 비슷해요. 스터디 모임. 스터디 모임에서는 자 이제 혼자 공부하기 힘들 때 혹은 뭐 어려운 것을 물어보기 어려울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역시 돈이 들지 않죠. 뭐 진짜 파고들면 과제나 뭐 지각하면 내는 벌금이 있죠. 사실 이런 건 제외를 해야겠죠. 가장 좋은 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 이제 사실 한국에 살면 유독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뭐 진짜 안 해도 그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돈을 내고 배우시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긴 하지만 우린 배고프니까. 그래서 스터디 모임은요, 카카오톡에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자인 카페 같은 것들이 있다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 시청입니다. 직접 툴을 만지면서 그리고 피부로 느끼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시각적인 눈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돈이 들지 않죠. 물론 TV를 보는 전기세, 인터넷 요금 이런 것까지 태클 걸면 진짜 저 슬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스키나 보드를 탈 때 360도 회전 점프를 하려면 판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시선. 시선이 먼저 내가 돌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고개가 돌아가고 그에 맞게 다른 부분들, 몸과 다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서 360도 점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못합니다. 디자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을 먼저 눈높이를 높게 맞춰놔야 손이 그 다음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TV, 뭐 유튜브 등 여러 가지 플랫폼들 많잖아요. 이제는 뭐 디자인, 광고, 모션 그래픽 등 진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TV 광고를 시청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사실 광고 현업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중 고객에 맞게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보지 않으면 그 시대의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꼭 돈이 들지 않는 미디어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에서도 광고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좀 이상한 광고 스킵하시고. 자, 네 번째는 모작입니다. 모작은 남들의 작품을 따라 만드는 것으로 사실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공부 방법이죠. 모작에 대해서 사실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실 텐데 사실 여러분 인생은 다 모작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스타일, 패션 스타일, 뭐 화장법, 진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도 남의 것 참고하지 않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만큼 남들을 따라하면서 그 안에서 응용을 하고 또 변형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작의 가장 큰 장점은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러는데 딱 이런 디자인이나 어떤 모션 그래픽을 보고 이건 뭐 솔직히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막상 만들잖아요? 에어려 진짜 그냥 보는 것과 손으로 직접 해보는 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모작을 하면서 그 디자이너분의 색감을 보면서 아 이렇게 쓰면 이런 색감이 나오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구나, 이런 배치를 하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모작을 하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만들고 난 건 절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외주입니다. 자, 이건 사실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서 공부가 되는 방법인데요. 외주의 가장 장점은요, 내가 생각지 못한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실 하게 될 순 없어요. 돈을 벌려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야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물론 뭐 반복 작업이나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는 외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꼭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크게 길게 봤을 때는 전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외주만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봤고요. 혼자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런 외주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배웠던 게 더 많았던 케이스입니다. 자, 마지막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튜브. 대표적으로 존코바 채널. 자, 요즘 시대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정말 100% 무료로 가능한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모션 그래픽, 뭐 애프터 이펙트 채널을 좀 보면은 국내에선 뭐 프로 에펙러, 영업비밀, 편집력, 비디오 클래스 등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일단 툴에 대한 부분은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아요. 사실 뭐 디자인적인 이론이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배워가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진짜로 이제 사수분들한테 배워야겠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도구,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다룰 줄 알면요, 뭐 밥은 떠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들을 손으로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가 활성화되고서 유튜브에서 배운 것들 진짜 많고요. 정말 이건 진짜 비밀인데 10년 넘은 경력자분들도 유튜브로 공부하고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실무에 사용합니다. 이거 팩트예요. 자,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솔직히 이렇게 무료로도 충분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주변에 만약에 사수분이 계시다면은 오늘은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한마디 하는 건 어떨까요? 아, 훈훈했다. 자, 물론 세상에 다 좋은 사수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다음에 또 사수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 네, 오늘 만든 거 어때요? 귀엽죠?